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축년 돼지띠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 나이별로 선생님과 좀 알아볼게요. 우선은 굉장히 활동적이죠. 활동적이고 참을성이 조금 많다. 소띠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참을 때는 참 많이 참아요. 그리고 우선은 뚝심이 있고 그다음에 뭐를 해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좌절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걸 헤쳐나가려는 지략 이런 것도 좀 많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바람이 부는 나이, 조상바람이 부는 나이가 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바람 부르면 외국에 나갔다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나가서 뭐 유학을 하든 연수를 가든 갈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돼지띠들 남자들은 사업하시는 분들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많고, 거기다가 직장을 다녀도 뭔가 영업하는데 부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대표 아니면 거기에서 우두머리격인 그런 직업을 많이 갖고 있지. 되게 올해 뭐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뭐 나이별로 이렇게 짚어드리자면, 27 의뢰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수 있는 운이 들어오니까, 의뢰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흔히 말하는, 제가 자주 말하는, 외국에 나갔다 오면 좋은데 지금은 코로나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척하는 부분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알고 있지 않은, 내가 여태까지 관심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조차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새로 취득을 한다든지 공부를 해서, 나이 어리니까 지금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을 해놓으면 이게 지금 당장에는 빚을 못 볼지 몰라도 향후 10년 안에는 분명히 그걸로 본인이 먹고 사는데 한 번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내가 10년 후를 준비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땅에다가 그 거름을 뿌리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39살 개해생, 올해 운이 나쁘지는 않은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별수, 사귀던 사람하고 헤어지거나 그다음에 이혼한다 소리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시비, 뭐 송사 이런 쪽으로 올해 운이 전체적으로 돼지띠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관제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관제라고 해서 꼭 경찰서 가갖고 뭐 나쁜 일로 경찰서 가는 것보다 경찰서 시험을 보는 것도 관제는 맞아요. 근데 다만 이제 관제가 아니고 그건 관운이라고 부르지 우리가. 그러니까 관운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 늦은 나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공무원 시험이나 경찰 시험에 이런 거 나이 제한 없어졌다고 들었어 나는. 얼마든지 그쪽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도전해봐도 좋다고 보여지고, 51살 신혜생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에 영업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문서 쓰는 일이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나는 문서 가지고 관청에 드나들고 좋은 쪽으로 보여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서 적는 일도 많고 나라에 뭐 허가받는 일도 많고 새로 사업을 진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사람 조심을 하시면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나하고 뜻이 다 100%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협의해서 그 협력하는 조력자들 아니면 협력할 같이 일하는 상생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그분들의 입장을 조금 더 많이 배려해 주는 게 올해는 시비, 송사, 구설 많이 휘말리지 않는 그런 해로 보여지고, 월로 대충 짚으면 1, 2월에 이동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런 거 1, 2월에는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7, 8월에는 보통 건강이 좀 아니야. 신경을 많이 써야지 된다고 해요. 뼈 부러지는 거 이런 거, 낙상 아니면 부딪혀서 사고, 교통사고 이런 거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고, 돼지띠들이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산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이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남들한테 돈 빌리지 않고, 뭐 지금 제가 이런 말 했다고 돼지띠들 나중에 뭐 신용불량자 됐다고 그러면서 밑에다가 뭐 댓글 달고 그러시면 곤란해요. 그거는
날짜가 다 틀리고 태어난 일시가 틀리고 태어난 곳이 틀리고 내 조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답답하면 와서 물어보시면 되지 뭐. 자세한 거, 뭐 세세한 거 이런 거는 가족력에 대해서도 다 일일이 얘기를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오시면 충분히 같이 머리 맞대고 생각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오셔서 충분히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